글 A의 앞부분을 읽었지. 자, 봐. 글 A나 글 B의 첫 번째 부분은 둘다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썰풀한 존재가 유사적으로 뭐와 유사하고, 새와 유사하고, 종류도 뭐다? 새다라고 판단하게끔 적어뒀다는 거야. 읽어봅시다. 글 A. 썰풀한 동물은 두 다리와 깃털이 있는 날개가 있었다. 그래, 썰풀한 동물은, 썰풀한 동물은 예. 두 다리와 예, 깃털이 있는 날개가 있었다. 됐죠? 자, 얘들아. 썰풀 뭐지? 뭐와 유사해? 그쵸? 뭐와 유사해? 새와 유사하지? 그치? 썰풀은 무슨 종류야? 새! 그렇지. 제대로 그린 거지. 자, 봅시다. 자, 계속 읽어보자. 그러나 썰풀은 화학 폐기물에 노출되어처럼 여섯 개의 다리와 투명한 막 형태로 된 날개를 갖게 되었다. 아하. 얘가 말이야. 저런 화학 폐기물에 노출됐다고. 그래서 얘가 변신했어. 어떻게? 여섯 개의 다리와 투명한 날개가 있는 것으로 변신했다고. 자, 대답 잘해. 자. 얘도 솔프야. 그지? 뭐하고 비슷해? 뭐하고 유사해? 곤충. 그지? 아, 그렇지. 왜 비굴한 대답을 했어? 자, 봅시다. 그지? 근데 얘는 그럼 뭐야? 범주는 새야, 곤충이야? 자, 애매해지지. 그지? 근데 그 애매함을 막기 위해서 뒤에 한 문장 더 붙여놨어. 뭐라고? 원래 솔프와 같은 형태의 새끼를 낳았다. 그런데 얘가 새끼를 낳아보니 다행히도 쟤였다 이 말이야. 응? 그지? 화학 폐기물이 2세대까지 가진 않았어. 그지? 쟤였다 이 말이야. 그럼 얘의 본질은 뭐다? 새다라고 판단하게끔 만들어진 거야. 그럼 잘 봐. 뭐와 유사하지만? 곤충과 유사하지만. 본질은 뭐야? 범주는 뭐야? 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걸 노린 거야, 저걸. 범주 판단과 유사성 판단이 뭐할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자, B를 봅시다. 둔은, 둔이야, 둔. 얘는, 듄이야, 둔. 자, 어릴 때 썰프라 불리는데, 썰프는 두 다리와 깃털이 있는 날개가 있다. 그렇지. 얘 썰프야, 썰프. 얘는 썰프라고 썰프, 어릴 때야. 근데 말이야, 몇 달이나 썰프는 둔이 되었어. 지문에 나온 것처럼 올챙이가 뭐가 되는 것처럼, 개구리가 된 것처럼 이건 뭐니? 자연적인 성숙이야. 솔프는 무조건 뭐가 돼? 둔이 돼. 둔이 된다고. 크면 둔이 되는 거야. 어? 자, 보자. 얘지, 얘. 질문은, 자, 요거 읽고, 그 다음 봐. 네. 발을 읽어보자, 발을. 여기에 립스는 또 하나의 조건을 추가했어요. 과학 피 실험자들은 각각의 글에서 첫째 부분만 읽는 통제 집단과 두 분을 모두 있는 실험 집단으로 나눈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몇 집단이야? 네 집단이지. 그지? 자, 네개 집단을 나뉜 피 실험자들은 글을 읽은 후, 솔프는 새와 곤충 중 어느 것과 유사한가? 이건 뭐 질문이야? 유사성 판단 질문이야. 그 다음에, 솔프는 새와 곤충 중 어디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이야. 자, 두 가지 질문 다 주어는 뭐야? 솔프야. 여기에서 이제 네가 헷갈릴 수 있어. 둔하고 헷갈리면 안 돼. 솔프는 혹은 썰프는 뭐와 유사하냐 이 말이야. 둔을 묻지 않아서 썰프를 물었어. 이해 돼요? 자, 이렇게 물었다고. 그리고 새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10점. 곤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1점. 가운데 느낌상 찍어라 이 말이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 결과 글 A를 읽은 통제 집단과 글 B를 읽은 통제 집단. 고개 들어봐. 통제 집단은 뭐니? 여기까지만 읽은 애들이지. 자, 그럼 얘들은 이거 보고 뭐니? 뭐와 유사하다고 대답할 거야? 새랑. 그지? 뭐라고 대답할 거야? 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집단에서는 유사성 판단과 범주 판단이 높은 확률로 10에 가까운 확률로 나오겠지. 그리고 차이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모두 유사성 판단과 범주 판단에서 각각 평균 9.5점을 부여했다. 됐어요? 유사성도 9.5점. 뭐에 가깝다는 얘기야? 새에 가깝다는 거야. 범주도 뭐라고? 9.5점이라고 했다고. 자, 근데 글 A를 잃은 실험 집단은, 자, 봐. 실험 집단이면 어디까지 본 거야? 여기까지 본 거야, 여기까지 본 거야. 그지? 실험 집단은 유사성 판단에서 평균 3.8점.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건 뭐와 유사하다는 거야? 3.8점이라는 것은. 그래, 곤충과 오히려 훨씬 더 유사한 애라고 판단한 거야. 그렇지만, 범주 판단에서 몇 점?
6.5점을 줬다고. 그지? 이건 그럼 올해 가운데로 본다면 이건 뭐니? 새해 좀 가깝지 않니?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았단 얘기야. 그래, 여기에서 알 수 있지. 일단, 립스의 원하는 결론은 도출됐지. 그지? 유사성 판단과 범주 판단이 유의미하게 뭐하다?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설명기반 접근이 옳지 않느냐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이 더 재밌는데. 그러나 글피를 읽은 실험 집단의 경우는 유사성 판단의 평균 7.6. 잡아. 솔프를 물었어. 이걸 물은 게 아니야. 솔프를 물었어. 유사성 판단에서 몇 점을 줬다고? 7.6점을 줬다고. 야, 다 같이 요거잖아. 그지? 잘 생각해봐. 이건 무슨 의미냐? 요거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까지만 읽은, 그지? 통제 집단은 이거 9.5라고 새와 유사하다고 했어. 근데 뒤에 것까지 읽은 애들은 이걸 뭐니? 7.6이라고 유사성을 줬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범주, 기저 본질, 범주에 대한 판단이 오히려 뭐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얘기야?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도 이 실험의 목적 중에 하나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몇 번 선, 4번 선지를 한번 봐봐. 그지? 기저 본질에 대한 지식이 유사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실험이기도 해, 이건. 그렇지만 이 질문은 포인트가 이거는 아니니까. 그지? 이게 산만하게 적혀 있으니까 네가 좀 혼란스러웠을 거야.